좀 빨리 검은띠를 땄어요. 1년 좀 지나서 바로 검은 블랙벨트를 따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숙장님이 이제 우리는 숙장님이라 부르거든요. 관장님이가 아니고 대도숙이니까 숙장님이 좀 한국에서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정식 도장을 열면서 총본부를 개설하고 지금 이제 대구, 서울 좀 있으면 울산까지 이렇게 지부를 개설을 해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일단 내 몸을 보호해야 일단은 뭐 시민도 보호하고 몸이 붙였을 때 업어치기라든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밑에서도 그라운드 들어가서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접격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때리기에 팔꿈치라든지 니킥이라든지 박치기까지 허용이 되니까 좀 실전적이죠. 길거리에서 사실 실전 상황이 일어나면 원거리에서 서로 딱 파이팅 포즈하고 서로 치고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시비가 걸리면 잡게 되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서로 치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좀 제일 실전적이라는 생각이 저도 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아니라 치면 한쪽 사이드로 파고드는데 이 팔이 턱 라인을 이렇게 커버 칠 수 있도록 쳐보세요. 이렇게 딱 해서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걸 밀고 있겠죠. 그러면 밀고 있는 팔의 힘이 그대로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때 어깨를 탁 빼주는데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도 세게 밀거든. 세게 밀고 맞죠? 딱 하면 밀다가 그대로 당기면서 그대로 오른발을 목에 걸고 팔을 잡고 하면 팔로 탁 치면 돼. 당기면서 돌면서 제압하세요. 무릎 딱 떼고 목 끌고 잘 당기면서 누워. 그러면 내가 빠져나가려고 막 하겠죠. 떠서 보세요. 맞죠? 그냥 못 올라오게 100% 막을 수 있게 커버 치는 겁니다. 하나 탁 하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그대로 팔을 떼면서 이쪽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이쪽 다리를 뒤로 던지면서 내가 누우면 되는데 알겠죠? 그 상태에서 발다리를 같이 잡고 해키고 잡고 너무 치세요. 아, 보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치기에서 이어지는 밧다리 후리기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잽 치다가 탁 하고 빵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수그리면 얘가 더 세면 내가 데미지 받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수그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밑에서 위로 가봐야 기술을 쓰기가 쉽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돌리고 탁 요 깃을 꺾어내면서 여기로 들어가면 그렇죠. 요런 식으로 감아서 뒤잡았어. 오른발 니킥 해보세요.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니킥 해보세요. 니킥 하고 당기면 오. 이렇게 기울이기가 돼요. 우와. 들어가서 당기면서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우리가 뒷발로 차면 이렇게 들어서 빵 차기 때문에 센데 앞발은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툭 이렇게밖에 못 차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무릎을 축으로 옆으로 던져줘서 약간 이렇게 차. 운동으로 이렇게 차. 약간 오는 거. 안 당기고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넷.
죽은 거죠. 그럼 이 각도를 유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그 각도 그대로 이거 더 미들인 것처럼 보이려면 이렇게 짧게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차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스위치를 해서 미들인 것처럼 가서 이거를 차는 게 좋겠죠. 농담이야. 우리 집. 그래서 여기서 모든 모션이 미들인데 하이. 반대로 하면 모든 발자기를 하이로 만들어 놓고 하이 대 미들. 맞죠? 여기서 하이 대 미들. 아이고. 나는 미들을 찰 거야 생각하고. 왼발. 옆으로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미들처럼 보여요. 이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관심 있는 저는 미들로 보입니다. 다시. 에? 그렇지, 그렇죠. 진짜 미들인 줄 알았다. 이제 로우 차세요. 미들처럼. 예, 미들이다. 나는 미들 찰 거다. 이미지를 하세요. 미들. 야, 미들. 딱. 그렇죠. 안전장구라 하죠. 저희 쿠우라는 헤드기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로 치고받고 하면서 연습을 하지만 말 그대로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킥을 저도 자주 쓰는 편인데 생각보다 킥에 힘이 없어가지고 방금 쿠도식으로 킥을 배워봤더니 정말 아프더라고요. 사부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킥을 쳐보니까 힘도 많이 쓰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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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던데. 한국 극진 가라데기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극진 가라데기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무도 생활을 접으려고 했는데 좀 그 당시에 가라데를 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일본으로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숙장님이 좋게 봐가지고 직접 기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불러서 기본기는 직접 아줌마 숙장님한테 직접 배우고 이제 뭐 지부장 회의라든지 다른 사범들 모임이 생겨서 사범들 기술 훈련 같은 거 하면 저는 그냥 일반 수련생이었지만 저를 불러서 지도도 해주시고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지금 70이 되셨는데 같이 스파링도 하시고 무도에 대한 갈망도 같이 술을 한잔하러 가면 뭐 사업 얘기라든지 뭐 건강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무도 그 자체만 얘기하세요. 무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으시고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도장에서 알바한다는 기분으로 도장 운영합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돈이 안 벌려도. 네. 와이프는 싫어하지만. 와이프는 싫어해요. 쿠도가 최대의 아까 매력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한국도 빨리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죠. 사회인들이 정말 할 만한 실전 무술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일반 수련생분들 자꾸 이런 말 하거든요. 헬스클럽 가서 몸 키워서 배우러 오겠습니다. 헬스클럽 가서 키워도 여기서 또 키워야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여기 70대 분도 다니셨고 10대 애들도 다녔고 여자애들도 다니는데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과격한 이미지가 있는데 남녀노소 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한 번쯤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한 번쿤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쿠도에 대해서 아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꼭 해주세요.